삼성전자가 홍채 인식 기능을 앞세운 갤럭시 노트 7을 미국 뉴욕에서 공개했습니다. 높은 보안 기능과 진화된 S펜을 앞세워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 주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이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It is my pleasure to introduce the Samsung Galaxy Note 7. 갤럭시 노트 7의 최종 변기는 예상대로 홍채 인식 기능입니다. 삼성 스마트폰 중 처음으로 탑재된 홍채 인식 기능은 삼성 녹스와 결합해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홍채 인식 센서에 눈동자를 갖다 대면 스마트폰이 눈동자를 인식해 잠금이 1초도 안 돼 해제됩니다. 삼성전자는 홍채 인식률을 높여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낀 사람들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홍채 인식을 이용해 웹사이트나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삼성패스 기능도 새롭게 탑재됐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은행들과의 협력이 완료되면 삼성패스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도 홍채 인식만으로 계좌이체나 모바일 뱅킹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But seriously, I believe this technology will provide the foundation for much broader opportunities, including mobile banking. 노트 시리즈의 핵심인 S펜의 기능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S펜에도 방수 방진 기능이 탑재돼 물속에서도 필기를 할 수 있고 외국어 단어 번역과 돋보기 기능도 가능합니다. 5.7인치 대화면이지만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그립감은 더 높였습니다. 전후면 엣지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메탈과 디스플레이 부문을 하나로 매끄럽게 이어 한 손으로 잡아도 부담감이 없도록 했습니다. 오늘 19일 애플보다 한 발 앞서 제품을 출시해 시장 선점에 나서는 삼성전자. 상반기 갤럭시 S7 시리즈의 판매 호조 기세를 이어 하반기에도 7의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뉴욕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이윤아입니다.